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과 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아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뤘지만 사드와 반도체, 타이완 문제 등 갈등 요소가 여전하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가치 외교와 타이완 문제 등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미국 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 미한정책 담당국장은 22일 VOA에 이달 초 중국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문제가 불거진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의 새 정부와 중국이 상호 공동의 이익 분야를 찾기 위해 모색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the reality is that both sides are trying to identify shared areas of mutual interest, but it is against a backdrop in which it's increasingly harder to stake out those areas. And South Korea has found certain areas that Beijing would like to South Korea show self-restraint as areas that are critical to South Korea's security. 중국은 사드 문제 외에도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 칩보와 타이완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자신들의 입장을 한국 측에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전통적으로 중국 접근에서 한국의 균형 잡기가 어렵다고 지적하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미한 동맹 강화에 더 무게를 두면서 중국의 강압적인 행위에 비판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what has been interesting about President Yoon's approach on foreign policy more broadly and toward China in particular is that he has been at least indirectly critical of some dimensions of China's behavior. And he's been critical of President Moon's what he saw as overly soft approach on China. 제임스 주멀트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처관보는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면서 동시에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는 국가라면서 한국이 등거리 외교 등 중립적 입장을 취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o it's challenging for South Korea to maintain an independent path where it looks after its own interests while at the same time not damaging relations with China too much. China has been increasingly using coercive measures when it is unhappy with the actions of a neighboring state.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타이완 문제를 비롯한 여러 역내 현안에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줄 것을 기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와 민주주의 가치와 인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비롯해 중국의 부적절한 군사적 활동에 대해 더 목소리를 높인다면 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미한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쉴드에 반발한 데 대해 한국 외교부가 연합훈련을 통해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최영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면서 이번 을지프리덤쉴드, 즉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은 한미 연합 방위태세 차원에서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7차 핵실험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가상화폐 분야를 포함해 독자 제재 등 여러 관련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논평에서 을지 프리덤 쉴드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침공을 전제로 한 가장 모험적인 북침 실전 연습이라고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발표한 대북 제안 담대한 구상에 관심을 표하면서 한국 정부 측과 구체적으로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특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구상이라면 어떤 구상이든 환영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나빌라 마스랄리 EU 외교안보정책 담당 대변인은 22일 한국 새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지지하느냐는 BOA의 질문에 EU는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위한 한국 새 정부의 최근 제안에 큰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EU는 북한의 불법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했다며 이에 대한 EU의 기존 입장도 상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WMD와 탄도미사일 그리고 모든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 즉 CVID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북한에 끊임없이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런 의미에서의 진전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구상도 환영할 것이라며 따라서 한국 측과 최근 제안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길 고대한다고 마스랄리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주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육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그리고 북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만 보여주면 적극 돕겠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담대한 구상 발표 나흘 만에 북한은 절대로 상대해 주지 않을 것이라며 거부 입장을 밝혔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9일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를 통한 담화에서 자신들의 국채인 핵을 경제협력과 흥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윤 대통령의 실명을 직함 없이 거론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대통령실은 북한이 무례한 언사를 이어가고 담대한 구상을 왜곡하면서 핵개발 의사를 지속 표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한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북한에 자중하고 심사숙고하길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네, 북한이 지난달 중국으로부터 쌀 수입량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본격화한 이후 북한의 최대 수출품으로 떠오른 페로실리콘은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양이 중국에 수출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달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중국 해관총서의 북중무역 세부 자료를 살펴본 결과 북한은 7월 한 달간 중국으로부터 미화 515만 5,500달러치 약 만 톤의 정밀을 수입했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중국으로부터 779만 달러어치의 쌀을 수입한 이래 월별 수입액으로는 2년 10개월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북한은 2019년까지만 해도 연간 7천만 달러 규모의 쌀을 중국에서 수입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첫 해인 2020년 대중국 쌀 수입액을 58만 달러 정도로 크게 낮췄고 지난해에는 쌀을 전혀 수입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3월과 4월에 쌀 수입 기록이 있었는데 각각 11만 1,240달러와 39만 3,000달러어치 수입으로 지난달 500만 달러대 수입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북한이 갑자기 쌀 수입량을 늘린 배경은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최근 몇 개월간 제기되어 온 식량난에 따른 것인지 주목됩니다. 한편 이 기간에 북한이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한 품목은 246만 달러어치를 기록한 담배였으며 탄산이 나트륨과 천연 고무 시트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대중 수출액은 1,298만 달러로 전달보다 423%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출품에는 전기 214만 5천 달러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은 중국이 합작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끌어갈 때 이를 수출로 기록하고 반대로 이를 끌어올 때는 수입으로 기록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북한의 실제 대중 수입액은 약 1,084만 달러로 추정되는데
이 기간 북한이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수출액 396만 달러를 기록한 페로실리콘이었습니다. 페로실리콘은 철강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규소 공급원으로 북한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로 광물과 섬유 제품의 수출길이 막히자 비제제품인 페로실리콘 수출을 늘리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페로실리콘을 제외하고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몰리브덴광과 그 전광의 기타 제품이 268만 달러치였고 그 다음은 실크의 일종인 생사와 탄화규소, 실험용 마네킹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계속 존재한다고 판단해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22일 연방 관보를 통해 이달 31일 만료되는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히고 이번 조치는 국무장관이 미국 여행자의 공중 보건과 신체적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국가 또는 지역으로의 여행 목적 여권 사용을 제한하는 연방 규제 강령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는 미국 시민에 대한 체포와 장기 구금에 대한 심각한 위험과 신체적 안전에 대한 임박한 위험이 계속 존재한다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모든 미국 여권 소지자는 특별히 허가되지 않는 한 북한을 방문하거나 입국 또는 경유하는 여행 목적의 여권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7년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쉴드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23일 동해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지에 진입했다가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 카디지에 진입했으며 한국군은 우발 상황에 대비해 상대 전투기에 근접한 뒤 경고 통신을 통해 이탈을 유도하는 정상적 전술 조치로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은 러시아 국방부를 인용해 두 대의 러시아군 전략폭격기가 일본의 공해상에서 예정된 비행을 실시했다면서 비행 구간의 특정 단계에서 한국공군의 F-16 전투기들이 출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에 근접하는 군용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구역으로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며 일반적으로 군용기가 다른 국가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사전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를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